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건전한 지식생태계의 구축과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을 헐값에 넘겨받거나 탈취하는 행태를 보여온 일부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에서 역할이 커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의 시대에는 창의력이 곧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건전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을 예로 들면서 일부 기업들이 산하 연구기관과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제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통상이 결합했는데 부처 내에서도 창의적 협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 정책은 국민 공감대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며 노후 원전 정비와 재가동, 사용 후 핵원료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역설했습니다.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서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물 경제의 현장에서 창조 경제를 구현하고 기업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며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을 기쁘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게 경쟁력이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일본 학자의 책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면 그것이 정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YTN 정병화입니다.